인도네시아 마스터스에 출전 중인 대한민국 혼합복식 선수들의 1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낸 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팀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처음부터 쉽지 않은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이 경기는 안타깝게도 말레이시아조에게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머의 중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이 경기에서 김혜정 선수는 경쾌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네트 플레이를 시도했지만 긴장한 탓인지 수비와 서비스 등에서 잦은 범실이 나오며 안타까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왼손잡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빈 곳으로 푸쉬하며 들어가는 판단은 좋았지만 코스와 타구 임팩트가 다소 아쉬워 상대에게 되치기 찬스를 제공해 서승재 선수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 또한 많아 아쉬웠습니다. 이에 서승재 선수도 다급한 마음을 표현하듯 롱서비스 실수와 무리한 공격을 시도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왼손 오른손이라는 다소 맞춰내기 까다로운 팀을 구성한 만큼 아무래도 서로 간의 호흡이 조금 더 필요한 듯 싶습니다. 첫 술에 배불이라는 속담도 있듯이 너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90cm가 넘는 피지컬의 소유자로 소개해드렸던 김영혁 선수가 최유정 선수와 함께 전 유럽 혼합복식 챔피언인 덴마크의 크리스티안센 보제 조합을 누르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다만 중계가 없어 라이브 스코어만 조마조마하게 바라보았는데요. 1세트를 아쉽게 내줬지만 2세트 접전 끝 승리 후 3세트에서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기분 좋은 승리를 따낸 김영혁 최유정조의 다음 상대는 세계 7위의 앨리스 스미스조입니다. 랭킹이 월등하게 높고 경험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지만 덴마크의 노련한 조합을 상대로 승리를 따낸 것으로 모아 쇼트플레이보다는 다소 힘싸움을 즐기는 유럽 스타일을 상대로 공격이 좋은 김영혁 선수와 수비와 컨트롤이 좋은 최유정 선수의 조합이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성의 엄혜원조가 치열한 승부가 그려지는 스코어를 기록하며 멋진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 또한 중계가 없었다는 게 너무나도 아쉬울 정도로 대단한 경기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드팬의 입장에서 이러한 올드 선수들의 계속된 활약이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계 11위를 격파한 고성현 엄혜원조의 다음 상대는 인도네시아의 100위권 밖에 무명 선수들입니다. 계속해서 부상 없이 멋진 경기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혼합복식 1라운드가 펼쳐진 현재 절반의 성공을 달리고 있습니다. 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